간밤에 미국에서 아주 굵직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이것을 이분보다 잘 해석해 주실 분 없을 것 같아서 오늘 함께합니다. 오늘 유안타 증권 글로벌 자산 배분 본부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만한 인터뷰 통해서는 처음 인사를 네.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볼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GDP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1분기 GDP가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다고요. 네. 자, 지난 밤에 나온 숫자만 보고 있으면은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증시는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좀 많이 빠져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그 경제 지표를 놓고 좀 판단을 해보면 우선 GDP 성장률이 예상치가 2.5%였는데 겨우 1.6%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네. 네, 이 부분을 좀 뜯어보면은 이 소비 지출 부분이 예상보다 살짝 안 좋게 나왔습니다. 2.5% 성장률이 나왔고요. 특히 물건 지출, 그러니까 서비스 쪽 말고요. 네. 네, 이쪽 부분이 마이너스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 AI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반면에 네. 뭐 장비 투자라든지 지적 재산 투자라든지 이런 투자 쪽이 예상치를 웃도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비 투자가 2.1% 성장률이 나왔고 지적 재산 투자가 5.4% 성장률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금은 AI 관련된 투자 구간이다. 특히 IT 관련된 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 저희는 좋게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또 GDP를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금리가 높았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도 숫자가 나오는 것이 시장에서는 그렇게 또 찬물이 아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또한 그 인플레이션 숫자도 같이 나왔었어 그렇죠. 가지고 네. 예, 금리가 4.7%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도 나오긴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좀 앞으로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예상했던 수준의 움직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결국에는 이거 연동해서 이제 기준금리 어떻게 될 거야거든요. 그렇죠. 네. 자, 지금 이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네. 오늘 밤에 사실은 그 3월 달 숫자는 따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PC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숫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네. 1.4분기 숫자가 나왔어요. 예, 예. 이 숫자가 얼마가 나왔냐면 이제 3.7%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네. 예상치인 3.5%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가 빠르게 좀 올라갔죠. 그래서 10년 국채 금리가 4.7%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이들 걱정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걸 좀 잘 들여다보면은 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현재까지 나왔던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해보자면 근원 PC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2%대 중반까지는 연말이 되면 충분히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나타나는 모습은 아무래도 계절적인 요소 에너지 가격의 상승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숫자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걱정을 했었고 이런 숫자가 2월달, 3월달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에 어떤 시장의 좀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 정도 숫자면은 빠르면 7월 31일 날은 당연히 금리를 내려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 원래 예상된 추세대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걱정해야 되는 부분은 만약에 금리를 또 올린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겠지만 그렇죠. 네. 제가 볼 때는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늘 밤에 나오는 3월달 숫자를 확인하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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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세적으로는 좀 고점을 찍고 다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좀 걱정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다. 네, 예상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최근에 그 서학개미 순매수 상위 리스트를 보면요. 레버리지 ETF가 좀 다수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지금 레버리지 ETF 투자해도 되는 시점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레버리지 ETF는 추세가 뭐 이해가 된다면 한두 배까지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 저희는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세 배를 정말 많이 하세요. 3배를. 예, 그거는 좀안 하셨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겠다. 네. 왜냐하면 가장 수익률을 많이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기업들을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00%인 기업이 가장 좋거든요. 그게 레버리지 딱두 네. 배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어쨌든 지금 보시면 이제 해외 주식 순매수 리스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 속세 이게 이제 반도체 레버리지 3배짜리고요. 예. 또 3위로 올라오는 게 TMF. 제가 가장 좀 걱정스러워하는 상품이에요. 예,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이 TMF라는 게 뭐냐면 20년 이상의 국채를 투자하는 ETF예요. 예. 근데 이거를 단기 3배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리스크가 높습니다. 네. 제가 요것만큼은 투자를 20년짜리를 하면서 레버리지는 3배. 3배로. 이거는 정말 어려운 투자가 되실 거고요. 네. 만약에 금리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거든요.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손실이 계속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4.7%의 금리면은 좀 투자할 만한 타임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3배 같은 투자는 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대신에 지금 보시면 뭐 테슬라 두 배짜리라든지 또뭐 비트코인 관련된 쪽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뭐 레버리지 사용하는 것은 두 배까지는 그래도 괜찮다 정도로 보고 있고 특히 반도체라든지 지금 AI 관련된 쪽에 대한 투자는 ETF를 활용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종목 고르기 어려우시면 상당히 괜찮은 투자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적을 좀 보면 좋게 나와도 주가 흐름이 뭐 원래 그렇습니다만 안 좋은 데가 있고 안 좋게 나와도 반응을 좀 크게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어서 판단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현 시점까지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을 좀 돌아보고 평가를 해본다면요. 자, 평가를 해보면 지금 현재 1사분기에 이익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물론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뭐 거의 70, 80%가 되기 네. 때문에 뭐 괜찮긴 합니다만 여전히 순이익 증가율로 보면은 뭐 그렇게 높은 숫자가 전혀 아닙니다. 뭐 거의 한 자릿수 대 초반 정도의 이익 증가율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GDP 성장률이 지금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네. 1.6%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철저하게 주가의 흐름은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 주가는 안 움직이고요.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가 좋으면은 움직입니다. 네.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주식들부터 시작했어요. 지난주죠.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SML이라든지 TSMC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뭐 실적 자체는 정말 좋았어요. 1사분기 실적만 보면.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에 대해서 실망스럽다. 이러면서 주가를 크게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가장 대표적으로 AI 관련주였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스라는 종목이 네. 있었는데 하루에 23% 폭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실적이 네. 나온 게 아니고요. 가이던스를 발표를 안 해서 그런 이유로. 그런 네. 이유로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다소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시간 외에서 나오는 숫자들인데 뭐 보시면 구글 실적 발표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됐는데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은 지금 복합적으로 사람들이 아직 헷갈려합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세워놓은 그이 가정이 그렇게 뭐 다른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계속해서 지금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고 AI 관련된 투자는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AI에 연결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지금 기업들 언급을 해주셔서 네. 테슬라 좀 볼게요. 테슬라 알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긍정, 부정 이슈가 매우 혼재하는 상태라고 판단이 돼요. 근데 어느 쪽의 본부장님은 더 기울어져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그 미래 가이던스에 따라서 주가는 결국에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으니 어느 쪽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AI 관련주라고 얘기할 때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있겠죠. 예, 이 두 종목입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엔비디아 쪽에 대한 비중을 더 많이 줬었고요. 네. 테슬라는 저희가 뭐 보통 투자를 많이 할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 20%까지도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뭐 그 지난 한 1년 동안에는 계속해서 좀 비중을 줄여왔던 케이스고요. 지금 뭐 5% 미만의 비중을 들고 갑니다. 예. 그렇지만 테슬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래도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20% 정도의 비중을 들고 갑니다. 그만큼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테슬라 자체만 놓고 지금 얘기를 해드리자면 네. 자, 테슬라는 뭐 다 아시겠지만 우선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이 전기차를 지금 팔고 있어요. 전기차의 판매에 있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이 왔었죠, 이미. 2019년 이후에 이쪽 부분이 흑자 전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일시적으로 BYD라는 중국 회사가 네. 시장 점유율 1위를 한 분기 차지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가격의 경쟁이 지금 생기고 있단 말이죠. 네. 단가를 계속 낮추면서 판매를 늘리고 있는 중국산 차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이 플랫폼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동차가 판매에 있어서는 여전히 마진의 축소를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주식을 들여다볼 때 그러면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테슬라라는 종목은 미래의 AI 기업이란 말이죠. AI 기업이라는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AI 기술을 가지고 로봇도 생산을 할 거고 그래서 자동화를 계속 빠르게 일으킬 거고 여기서 비용 절감을 일으킬 거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또 매출을 추가로 창출한다. 그게 뭐겠죠? 당연히 자율주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쪽이 흑자 전환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잖아요. 이제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네. 상황에서 언젠가는 흑자 전환이 되겠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시기는 그게 흑자 전환이 되는 타이밍이 오면 엄청나게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고 있는데 다만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1사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160달러의 지지선을 뚫고 훅 내려갔었다가 다시 실적 발표 이후에 위로 올라섰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앞으로 아마도 실적이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으나 앞으로 미래로 봤었을 때 AI 관련된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 같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거고요. 회사 자체도 뭐 전기차 회사가 아닌 AI 기업이다라는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타이밍을 지금 왕창 사자 이건 아니고요. 지금 뭐 한 5% 정도 들고 있으시다면 천천히 뭐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또 실적의 흐름을 보시면서 AI 관련된 실적을 잘 지켜보시면서 늘려가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잠시 살펴주셨는데 반도체 그 뭐 TSMC나 ASML 같은 경우에 이제 봤을 때 네. 나쁘지 않았지만 이런 거였잖아요. 뭐 반도체 업황이 올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크게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업황 이거 괜찮은 거 맞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해요. 물론 AI 쪽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 맞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네. 금요일 날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 주가가 하루에 10% 급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가 23% 급락,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AI 끝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대표적으로 두 종목이 우리가 얘기하는 AI 칩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센터 이것을 공급하는 회사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 칩을 이용해서 무슨 애플캐시 나왔나? 이 칩을 이용해서 무슨 엣지 디바이스가 나왔나? 뭐 판매가 되고 있나?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판매가 잘 되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서 미래 아직까지 안 보인다. 그러니 투자를 줄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빠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논리를 가져갔단 말이죠. 네. 그러면 반도체는 그 설비 투자가 줄어든다.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흔들렸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메타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당연히 주가는 빠졌습니다. 네. 근데 메타는 대표적으로 AI 투자를 많이 하는 회사죠. 네. 근데 앞으로 더 많이 할 거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계속해서 AI 관련된 인프라는 엄청나게 깔 거다.
뭐 이제 제가 볼 때 뭐 1에서 10까지라면 이제 겨우 2, 3 정도 온 거다. 예.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반도체에 있어서는 뭐 TSMC든 ASML이든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삼성전자든 등등 SK 하이닉스든 제가 볼 때는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적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이 일어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래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물론 왕창 지금 다 사자 이게 아니라 계속 사 모으는 전략 계속해서 이제 만약에 수익이 있으시다면 돈이 뭐 벌고 계시다면 요즘에는 뭐 적금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네. 대표적인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얘기하니까 앞서 이제 엔비디아 살펴주시기는 했는데 네. 뭐 덧붙여서 우리가 좀 투자 전략에 참고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한국 회사도 얘기하실 건가요? 얘기하려고요. 연통회사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전에 네. 우선 그러면 네. 그냥 미국 쪽으로 놓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제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고 엔비디아 이외에 우리가 얘기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회사들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또 공급을 하는 우리나라 회사들이 있는 거죠. 자, 이 큰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여전히 AI 사이클 아래에서 공급단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프라를 까는 구간입니다. 과거에 1995년부터 2000년 사이클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그때 인터넷의 인프라를 까는 구간이었어요. 네.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시스코 시스템즈라는 종목이었고 5년 연속으로 물론 중간에 한번 무너지기도 했지만 40배 올랐습니다. 그런 구간이 굉장히 길게 5년 이상 이어졌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면서 큰 어떤 또 상승장이 올 때가 거의 15년 뒤 뭐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생각할 때 AI 사이클이 뭐 짧기는 짧은데 그때보다는 더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애플리케이션과 연결되는 타이밍이 훨씬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 15년보단 짧아질 것이다. 훨씬 짧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지금은 인프라를 까는 구간인데 이제 겨우 엔비디아가 1년 정도 했다면 앞으로 뭐 2, 3년은 더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에 어떤 조정 구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사이에 엔비디아나 여러 회사들이 잘해서 어떤 엣지 디바이스와 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준다면 또 매출이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하드웨어 쪽이 낫겠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와 연결되어 있는 게 반도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가 지금 가장 초점이 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하드웨어 관련된 IT 업종에 대한 투자 비중이 전체적인 투자 포트폴리오의 뭐 절반 이상 뭐 많이 가져가면 3분의 2까지도 그렇게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거 가장 궁금해하셔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도대체 어떤 회사들이냐. 그냥 우선은 AI 칩으로서 연결하자면 HBM 관련된 회사들이죠. 그래서 AI 칩이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그게 뭐 엔비디아가 아니라도 AMD든 네. 뭐 다른 회사들 뭐 인텔이든 등등에 당연히 관련된 HBM 칩을 납품하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좋게 보셔야 된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주문을 주는 쪽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있는 것이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뭐 후공정 관련된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잘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 여전히 저희는 탑2로 뽑자면 그냥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한미 반도체 주가가 너무너무 많이 올라왔기 네. 때문에 같이 올라갈 거지만 상대적인 어떤 모멘텀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놓고 보면은 반도체 특히 AI와 연결돼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투자 비중은 만약 우리나라만 투자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두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IT 업종이 절반 이상이어야 된다. 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 환율 흐름도 같이 좀 살펴보게 되는데 여전히 이 강달러 상황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역대급 엔저. 그리고 그래서 이 환율 리스크를 과연 우리가 이겨내려면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를 해야 할까를 조언을 구하고 싶어요.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율을 먼저 결정해 놓으시고 투자를 전략 짜면 필패입니다. 많은 분들이 환율이 뭐라고 얘기했죠? 아, 원화 절상될 거다. 아, 엔화가 절상될 거다. 여기에 따라서 일본 투자하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투자를 하고 이렇게 예, 했었죠. 예, 그래서 그거는 안 되고요.
다만 지금에 와서는 어쨌든 이제 환율이 올라갈 만큼 올라갔었다. 예.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원화도 네.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이제 원화 절상이라든지 엔화 절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은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투자를 지금 신흥국에 대한 투자를 또는 일본에 대한 투자를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환율을 결정을 하시고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여전히 업종이 중요하다. 그러면 왜 일본을 투자하냐? 왜 한국을 투자하느냐? 우리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쪽이 괜찮기 때문에 네. 또 우리가 전기차를 가지고 있고 또 일본도 전기차 부품 관련된 쪽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율을 결정하시고 투자하지는 마시고 네. 그렇지만 이제 환율에 대한 방향 자체는 그래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건 맞다. 네, 이렇게 보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탄탄히 전략들 많이 챙겨주셨어요. 유동원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